당신이 모르는 게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진행 게임 두부녀트. 안녕. 나는 로봇이라고 해. 반가워. 취미는 방송이야. 안녕. 난 대정령이라고 해. 난 특기가 방송이야. 먹고 살려고 해. 안녕. 나는 빌란이라고 해. 나는 독후감 쓰는 걸 좋아하고 주로 음악을 많이 들어. 어머, 너 음악 많이 듣니? 난 책갈피로 낙엽을 써. 그렇구나. 굉장히 서정적이구나. 그래. 되게 우리 시점이다. 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새 학기가 된대. 잘 지내보아. 잘 지내보아. 너도 잘 지내보아. 난 왼쪽으로 압수하는 거 좋아해. 이건 안 돼. 그래. 나 많이 아파. 그래. 말 나도 되지, 이것들아? 그래, 말 놓자. 우리 새 학기를 기념해서 친구로 지내자. 자, 그래. 바로 오늘은 새 학기 특집!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새 학기 특집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집이죠. 그쵸.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설레이면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새학기 특집.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굉장히 재밌게 1년을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보다 우리 생방 이렇게 늦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보고 있나? 우리 원래 20분 지금 늦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늦게 시작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생방송 2시간 합니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생방송 2시간 해요. 지금 할까요? 2시간? 근데 2시간 하면은 저희가 계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안 되겠죠. 대나이드 덕.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가 오늘 새학기 특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또 여전히 우리가 시청자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어. 그래? 그래. 시청자들을 위해서 새학기잖아.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친해지라고 영화 예매권을 언더월드4라는 영화의 예매권을 트위터 방학 뜻으로 삼행시를 재밌게 지었는 애들한테 뿌리기로 했어. 야, 그것도 10명이나 돼. 야, 와, 근데 탱시가 애들이 안 좋아하겠다. 방학끝이야. 고생 시작. 그래. 그거 아니? 그 유명 포털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가 그 뭐였지? 내일 개학이었나? 아, 그게 올라가 있었대. 아, 맞아. 몰랐어? 나 알아. 그게 왜 인기 검색어야? 진짜 인기 검색어 올라갔었어. 근데 우리 주맨 어린 친구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 맞아. 근데 저 영화 19세 아니야? 그래, 바로 저 영화는 19세 영화야. 오 마이 갓. 그림의 떡! 부모님이나 선물을 하는 거지. 뭐 선생님 드리거나 어차피 저거 한 매당 2인씩 볼 수 있는데. 그래. 너네 같은 솔로가 받아서 뭐 하겠니? 뭐? 근데 우리 그거 한 명 뽑는 것도 힘들었는데 10명이나 뽑아야 돼. 그래. 아무튼 우리 굉장히 오늘 바쁘니까 빨리 하자꾸나. 그래. 자, 그러면은 언더웨드 4 이제 여러분 많이 행시 참여해 주시고요. 예. 우리 또 새학기가 됐잖아. 우리 오늘 새학기를 기념해서 빨리만 해. 어떤 걸 준비했니? 내가 이번에 공략을 준비했어. 정말? 정말? 너 무슨 게임 해?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볼까? 어떤 게임일까? 분신 게임의 종결자, 더 컴퍼니 오브 마이셀프를 아시나요? 게임은 자기 자신을 복제해 미리 행동 패턴을 익혀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주인공이 녹색 문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바로 게임의 포인트죠. 감동적이고 탄탄한 스토리, 감성을 자극하는 그래픽,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더 컴퍼니 오브 마이셀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뭐야? 이렇게 된 너 게임. 목소리 되게 이쁘다. 그렇지. 그렇구나. 이런 게임을 준비했구나. 새학기를 맞이해서 반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준비했나 봐. 그래. 자, 그러면 뭐 바로 볼까? 그래. 이거 누가 도와줬는지 아니? 그런 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이, 부끄러워하지 마. 아이, 부끄러워. 자, 한번 한번 볼까? 냠냠냠? 냠냠냠? 네, 드디어. 깜짝이야. 야, 목청이 우렁차시네요. 목청이 아주 기차 화통을 삶아먹는다. 자, 오늘 빌랑 씨 공략이죠? 네, 오랜만에 또 제 공략. 제가 하는 공략 그동안 특징 뭔지 아시겠습니까? 뭔데요? 항상 스토리라인이 있고 뭔가 어렵지 않고 근데 진짜. 보기에는 재밌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서 어려워요. 어렵다. 이 사람은 어려운 것만 추구하니까 얼굴이 못생긴 겁니다. 그냥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뉴 게임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자막, 저희 기술력으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아, 원래 영어인데 한글로. 네, 자막이 한글로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막을 읽어 주셔야죠. 네. 더빙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스토리보다는 여기부터는 이제 좀 게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여기 에로 키를 하면서 방향 키를 이용해서. 아 위에 내주는 다 필요 없고 이거 아이디 사이드부터. 자 그죠. 원래 핵심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도록 하죠. 갑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정장을 입은 신사분이 보이시죠? 그렇군요. 자 신사분이 자기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이럽니다. 자 신사임당 이 신사분이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또 뭐 나오죠 이렇게. 예. 자 여기 뭐 접근할 수 있는 뭐 여기 뭐 사각형 있다 이 물체가 있는데 여기 예. 딱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지면서 이 그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한 목표가 바로 저 초록색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초록색에 들어가면 게임이 클리어 된다는 거군요. 자 또 여기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이 게임만의 독특한 그 스킬이 나옵니다. 자, 시스템이죠 시스템. 네,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무한대 표시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기능이냐? 아 제가 R키를 다시 눌러서 자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예. Yeah. 이 움직인 상태에서 이 특별 스킬을 발동하는 게 바로 스페이스바입니다. 야야. Yeah, yeah. 제가 방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였죠. 야야야. Yeah, yeah, yeah. 마지막 제가 멈춘 곳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야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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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yeah. 방금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제 분신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던 곳에 그대로 멈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신의 개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눌러도 되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두 번째 분신을 만들었을 때는 첫 번째 분신도 다시 시작되는 거죠 처음부터. 오 그러면 막 수백 개 만들면 수백 꽉 차겠네요. 네 그쵸 지금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만들면은 참고로 첫 번째와 뭐 하세요? 아 뭐 아 그냥 궁금해서 어 근데 네. 되게 이쁘네요? 그쵸 하여간 이 친구를 밟고 자, 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자 이제 밑에 새로운 게 추가됐습니다. 바로 레버인데요. 예 레버. 자 보시면 이렇게 A키를 누르면 이렇게 주먹 어? A키를 누르면 이렇게 주먹 어? 주먹 이렇게 아! 아! 아 이거 오버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대는 건데 막 이렇게 오버하니까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버릇없다고. 아 버릇없는 눈빛이 이거 주면 안 돼요 이건 징 이거 주면 안 돼요 이건 징. 자 이렇게 내려가서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제 분신이 가서 레버를 누른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눌러요. 자 제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를 이용 왜요? 아 웃겨서요. 자 저를 이용해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애완견 다루듯이 하시네요. 자 여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죠? 아 이게 그거네 분신은 못 들어가는 거군요. 어떻게 아세요? 딱 보면 척이죠. 척하면 척이죠. 척하면 척. 딱하면 딱. 우리들의 쑥쑥. 뭐라는 거야?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 이 상태에서 분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하지만 분신은 못 들어가고 가만히 있죠. 그렇군요. 지금 앞으로 걷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상태예요. 아, 제가 맞췄네요. 근데 또 중요한 거 분신은 저걸 레버를 누를 수도 있지만 이 탈출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분신이 대신 탈출해도 내가 탈출한 걸로 그쵸? 효과가 된다는 거군요. 굳이 제가 안 들어가도 분신이 들어가도 게임 클리어가 된다는 거죠. 오 여기다가 이렇게 분신을 만들어뒀습니다. 예 그리고 내려가서 눌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분신이 저기 있죠. 그리고 제가 누르면 분신이 떨어지면서 절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예. 게임 되게 쉬워요. 자 이번에 반대로 파란색 공간이 났습니다. 이거는 반대로겠죠? 분신만 들어갈 수 있는 반대로 잡소리요? 이거 다 편집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시 편집 포인트 쭉. 아 네. 이번에는 초록색 네, 이번 탄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반대로 분신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네. 그렇죠 자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 걷고 있는데도 문워크 하는데요 문워크? 근데 중요한 점은 분신의 제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제가 간 공간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걷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신을 소환해서 분신 여기 막히지 않고 분신은 계속 걷게 되겠죠. 아 그렇죠? 분신을 만들면 계속 걷죠. 게임 진짜 아름답네요. 저 노래도 상당히 좋고 빠져듭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기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 분신이 이렇게. 네 분신을 생겼을 때 저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가운데 지나고 이제 끝에 왔다 생각하면은 이제 이때 점프를 하고 앞을 눌러줘요. 그리고 이제 분신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오 저 아슬아슬하네요. 제 모자에 딱 걸쳐 있죠. 저희 분신이. 자 이제 분신이 아까 제가 점프를 알아서 올라가겠군요. 그쵸. 점프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점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게임을 클리어합니다. 자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레버의 색깔이랑 블록 색깔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역시 배운 사람이네요. 자 보시면 여기 빨간 레버를 누르면 이게 빨간 벽이 없어지고 검정을 누르면 검정이 없어지고
보라를 누르면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레버를 누른다고 해서 다시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한번 일회용. 자, 여기도 분신을 이용해서 먼저 분신으로 해요. 그리고 약간의 텀을 두고 yeah. 자, 또 두고 1, 2, 3 yeah. 1, 2, 3 자, 그리고 자 이제 먼저 열죠 저걸.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미리 점프를 해야겠군요. 미리 점프를 해야 되죠. 전부요? 네, 전부를 미리 해둬야 됩니다. 서울에선 그렇게 세게만 하면 안 되나요? 네, 서울에선 세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점프가 자. 아니라 전부라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자, 자 이렇게 이번 탄도 쉽게 클리어 가능하고요. 네, 이제는 캐서린이란 저의 여자친구가 나옵니다. 아, 이게 이게 스토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캐서린이거든요. 참고로 여기서는 왼쪽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신 그 개수가 없습니다. 분신 쓸 수 없군요. 네, 대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제가 여자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자 역시 A키를 누르면 이렇게 주먹질이 가능하고요. 안 되는데요? 아, 네, 확대 다시 해볼까요? 징. 자, 보이시죠? 이렇게 아, 네, 주먹질. 자, 이렇게 남자만 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더 보세요. 자, 남자 되고요. 여자. 아, 어딜 만져요? 어디 만져? 아, 실수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때리고 있죠. 아, 진짜 된다. 보시죠, 이렇게 뭐가 예. 짧게 나오죠. 자, 참고로 이거는 남자는 여자를 못 밟아요. 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서 보통 연인들은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들어간다고 깰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자만 들어간다고 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이 동시에 크로스! 빌! 보! 크로스! 크로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클리어 가능하고요. 자, 여기가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는 여자를 못 밟기 때문에 네, 이게 남녀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렇죠. 남자가 여자 밟으면 무슨 소리 됐습니까? 나쁜 놈 소리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자가 열어주면 이제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여기 이게 벽이 막고 있어서 점프를 못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네요. 그렇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레버를 눌러주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올라가서 들어주고 네, 그렇죠. 힘도 힘 써주는 일과 힘 이런 써야죠. 자,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절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자막이 이렇게 나오죠. 어? 자, 여기서 한 명을 희생해야 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남자는 밟지 못하죠. 하지만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여자밖에 못 가요, 여긴. 헐. 자, 남자가 여자가 일단 보라색 레버를 열어주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죠. 남자가 여기 들어 깰려면은 여자를 보내야 되는. 아, 안 돼. 이거 어떻게? 그쵸. 안 자, 되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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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서린! 아니 그... 캐서린, 당신은 왜 날 떠났습니까? 님이 보낸 거예요! 내가 보낸 겁니까? 예! 미안하오 캐서린. 아니 그렇게 망설임 없이 하면 어떡해요. 그러나 그녀는 떠났습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네, 제가 보낸 거죠. 그렇게 이제 다시 제가 혼자 낳게 되면서 아, 화면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헐. 그렇죠.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다시 난 혼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됐죠. 아 슬픈데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그게. 참고로 여기는 딱 보시면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이거 못 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분신을 써서 해볼까 해도 분신이 해도 여기를 가면은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분신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분신을 쓰는 건데 여기서 쓰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 언제 쓰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리스폰지요. 어! 맞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잎이 다 나지 않은 저 민들레, 들레들레, 민들레가 있군요. 들레들레, 민들레가 아니고 저 꽃에 제가 가까이 가지면 자, 일단 여기서 자, 이걸 제가 열어줍니다. 가까이 가면 여기가 체크포인트가 되면서 꽃이 이렇게 화사하게 피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분신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생겨나겠죠. 아닙니다. 아, 분신은 이 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저기서 태어납니다. 저만 여기서 태어날 뿐이죠. 헐레미! 헐레미? 헐레미요? 예. 헐레미가 뭡니까? 헐. 그렇죠. 분신은 영향을 받, 체크포인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태어나고 저는 새로운 곳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깰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저는 또 유일히. 아유, 그 괜찮네요. 어렵네요, 조금. 그렇죠. 많이 어렵죠. 인정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저만 지나갈 수 있고 분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됐네요. 분신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소리 굉장히 신명나게 내시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높죠, 체크포인트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신을 제 머리에 올려주면 됩니다. 점프! 점프! 계속 점프 그냥 막 하시면 언젠가 제 머리 위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잔상처럼 쏙쏙쏙쏙! 이렇게 하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 한 번 점프를 하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아.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세 번 점프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됐네요. 네, 이제 됐네요. 예, 가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막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너 떨어지지 않아요? 오, 이럴 수가! 최고의 웨이터거든요. 서빙할 때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완벽한 웨이터가 되겠군요. 우리 빌랑 웨이터. 자, 이제 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게임 되게 마음 아픈 게임이네. 네, 많은 친구들을 보내야 되죠. 예. 네, 많은 친구를 보냈죠, 저희가. 여기서 엄청 보내야겠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 네, 여기가 마지막 탄입니다. 예. 여기서 못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신을 밟을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거는 뭐 비법 같은 거, 빌드 같은 게 없고 그냥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밟아지면서 통화가 돼요. 자, 이렇게 밟아지면서 점점 계속 한 명씩 친구들을 밟아서 친구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 친구들은 다 죽고. 그렇죠. 이렇게 점점 멀리 가지죠. 남을 밟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세상. 남을 밟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경쟁 세상. 우리나라. 개편 돼야 됩니다. 네. 어? 우리나라 밖에. 오, 간다, 간다. 아, 벌써 갔네요. 제가 고수기 때문에 한 거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많이 많이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거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친구들로 계단 만들기. 아, 친구들. 아, 맞아. 아, 저도 제가 이거 처음 할 때는 이걸 계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계단을 만들면 이게 거리가 저기까지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거 지금 하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금방 합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게, 이게 계단을 하면은 저쪽으로. 저희 마법으로 만들죠, 마법. 마법이요? 저희 마법의 힘 자. 있잖아요. 자, 간다! 으아! 빵빵빵! 어? 그녀는 갔습니다. 마법 실패! 마법이. 자, 이게 그냥 자. 로봇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아, 숙련되어 있죠. 저는 예, 지금 막 봤지만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 한번 최소한의 분신으로 한번. 어, 왜 이래? 네, 이 상태에서도 분신을 누르면. 네, 그렇죠. 스페이스바만 누르면은 빨리빨리 할 수 있네요. 아, 근데 이거 좀 렉이 걸리는데. 네, 네, 너무 많은 분신은 렉을 덜해야죠. 어, 이거 너무. 아, 뭐 하십니까?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분신이. 됐다! 됐다! 네, 드디어 되셨네요. 그 전 친구 두 명을 살렸어요. 하지만 30명을 보냈죠. 하지만 살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빌랑 씨 한 명도 못 살렸잖아요. 자, 이제 반전 같은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 마지막 단. Are you really living? 넌 정말 남아있니? 맞나요? 죄송합니다. 내가 말 잘못해요. 자막이 나왔잖아요. 아, 맞다, 맞다. 이거 안 보여. 이 뜻이에요. 편집해주세요. 아. 자, 이제 이게 깨지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무슨 이 친구가 예. 정신적으로 뭐 이상하다. 그러다가 뭐 뒤에 관이 묻혀있는데 그 거기에 캐서린이 있었던 거죠. 헐. 근데 이 남자는 그 자기가 캐서린을 죽인지 몰라요. 아, 자기가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지금 이 남자 이 신사분을 보시면 이게 마술사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모자가? 마술하다가 그러면서 이게 마술을 하다가 자기 도우미를 이 댓글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죽이고 막 정신적 이런 게 충격이 생기고 막 자신이 뭐 이렇게 자신만의 친구 이렇게 막 떠올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다는 썰이 있죠. 아, 이게 현대 질병을 다룬 게임이었군요. 이게 이 내용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겠지만 직설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진짜 막 음악도 그렇고 스토리성이 상당히 강한 게임입니다.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게임이 아닐 수가 없군요. 소감 어떠십니까? 아, 정말 예, 울 뻔했습니다. 아까 특히 여자분이 돌아가실 때 예. 돌아가실 때 그건 젊은 나이에 예. 아, 남자를 보내고 희생하는 그 모습 네. The End 이렇게 훈훈하게 간만에 끝내네요. 네, 글씨체도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예. 더 컴퍼니 오브 마이셀프 공략 그거 제 빌랑이 해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분신으로 사라지죠? 네. 자, 펑 하고 사라질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곳으로 한번 순간 이동해 볼까요? 그래, 펑 하나, 둘, 셋, 펑. 나와네. 아직. 지금 언제? 지금. 아이고! 마술 성공! 네, Are you really living? 예. Are you really living? 너는 정말로 가려는 거야?
어, 예. 아, 아시네요. 당연하죠. 예, 우리 로봇의 무식함 잘 봤습니다. 네. 얼마나 창피했는데. 자, 아무튼, 오, 재밌었어요. 잘 봤어요. 네, 아, 게임이 상당히 스토리가 좋고, 이게 네. 음악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진짜 옆에서 보는데 울 뻔했습니다. 아, 아 근데 저 자막이 뭐 저래. 진짜! 막, 나 재밌었는데요. 맞아, 헐레미? 헐레미. 헐레미. 하나, 둘, 셋. 헐레미. 피디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네, 우리 김피디님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어, 제가 보여줄 수 있나요? 맞아, 저... 얼굴이 재미없어. 얼굴 나오면. 아니요, 재밌어, 얼굴. 얼굴 재밌어. 아, 얼굴이?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진행할게. 어! 하나, 둘, 셋. 헐레미. 헐레미. 눈깔 주름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빌랑씨. 화나신 것 같은데. 화나셨다고요? 에이, 설마요. 자, 빌랑씨 공연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 또, 대장영 씨는 예. 뭘 준비하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준비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따가 2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죠. 예, 저는 준비를 안 했어도 2부 편의 수고는 다 했습니다. 예, 2부까지 아.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바로 볼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대장영 씨가 얼마나 오늘 이번 주에 수고하셨는지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바로 볼게요. 지금 바로 볼까요? 제가 뭘 했는지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뭘 했는지 지금 말씀 해줘야 되나요? 네, 돼요? 여러분 드디어!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 2기에서 드디어 그렇습니다. 바로 2기에서 드디어 1기 때 없어졌던 바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가장 기대하던 그리고 가장 재밌어하던 그 코너가 네. 부활했습니다. 바로 그 코너의 이름은 오락실 테러! 그렇습니다. 침을 뱉어요. 흥분해서요. 네. 자, 오락실 테러가 부활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이렇게 부활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좀 예. 보시면 충격적일 예, 수 있죠. 여러분 충격적인 오락실 테러의 부활 과연 예.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제작진의 음모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의 모든 오락실은 지면이 접수한다. 오락실 테러!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오락실 테러가 부활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죠. 아, 근데 네. 바깥에 나오니까 뭔가 공기가 신선해. 네. 이 뛰어난 바깥 공기. 그리고 이것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가? 여기가 바로 젊은이들의 마카 그리고 로봇의 도시. 안양역! 범죄의 도시! 아닙니다. 아니, 왜 여기 안양이 된 거예요? 본인 사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김 PD님이다. 김주철 PD님 모자 이쁜 거 쓰셨다. 와, 우왕. 와, 와 이뻐. 한 명씩 뽑으라는데. 네. 아, 먼저 뽑는 사람은 정해야죠. 아, 몰라. 눈치게임 1? 예! 우리 먼저 뽑을게요. 그럼 회색. 난 분홍색이야. 어이 예. 없어서. 자, 뭐가 쓰실까요? 복권 긋는 듯. 미션 두 개! 설마 30개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천천히 미션 3개! 당신은 한 20!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공이 하나 빠진 거 같은데요? 버리시면 안 되죠. 공개해보시죠. 예, 일단은 제가 공개를 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션이 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어? 야 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예, 뭔지 모르니까 제가 당첨됐습니다! 대정훈 씨는 오늘 미션이 없어요. 뭐야? 미션 없대! 제작진과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죠? 제작진이 아무튼간 제작진이 따라오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뭐 하라 미션만 안 하면 됩니다. 이상해. 자, 아무튼간 저희는 이제 미션을 다 받았고 재영 씨는 뭐 당첨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일단 이동하려면은 어떤 건지 다 알게 될 테니까요. 일단은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네. 오락실로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여기서 잠깐. 광고가 나가는 도중 G맨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